어원으로 이해하는 생각 한자. 안녕하세요.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름 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수는 입구이고요. 이름 평판, 외관, 명분 등 여러 뜻이 있습니다. 회의 문자로서 전역석 과 입구 합자라고 되네요.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자기 이름을 말해서 알려야 했음. 뭐 요즘 식으로 보면 군대에서 말하는 암구 같은 개념이었나 보네요. 디렉터넷의 설문해자를 봐도 네이버 설명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서로 볼수 없으니까 입으로 자기 이름을 말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됐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Chinese etymology도 같은 설명을 하고 있네요. 밤에는 이제 사람들이 서로 안 보이니까 이름을 말해서 누군지 알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금문하고 갑골문에도 나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글자입니다. 이 저녁이 이제 갑골문에서는 달로 표시가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점점 이걸로 바뀐 걸알수 있어요. 그 입구가 있고. 금문에서는 이제 현재처럼 이제 저녁석으로 바뀌었는데 이달 모양이 점점 늘어난 거죠. 자, 이번에는 저녁석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움큼 사라는 뜻도 있네요. 부수는 같고요. 저녁, 밤, 밤밀, 끝, 뭐 서쪽으로 뭐 해가 지니 달이 지니까요. 해가 지고 그러니까 자. 달의 모양을 본뜸 옛날에는 월과 석을 구별이 없었음이라고 하네요. 나중에 달 자체는 월, 달이 뜨는 밤의 뜻으로는 석이 쓰였다. 그래서 나중에 해질녘은 석, 밤은 야로 구별해서 쓰게 된다라고 합니다. 설문해자 봐도 뭐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Chinese etymology에 보면 달의 뭐 그림이라고 하죠. 갑골문하고 금문은 안 나와 있고요. 어쨌든 달 모양이 아까 명에서 봤듯이 달 모양이 반달 모양이었죠. 갑골문에서는 점점 길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만 봐도 이제 반달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변해서 이제 저녁석이 됐죠. 다시 차이니스 에티몰로지에서 자원자용을 보면 확실하게 알수 있죠. 갑골문에는 완전히 반달 형태고 그것이 이제 금문에서 점점 길어져서 현재의 형태로 바뀐 거예요. 월을 찾아봤습니다. 자원자용을 보면 갑골문에서는 안에 점을 찍은 거의 차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거의 구분 없이 쓰였다고 할 수도 있고 점을 찍은 것으로 이제 달과 저녁을 구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뭐 구분이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약간의 구분이 있죠. 다시 보시면 갑골문과 금문에 안에 점이 없어요. 월은 안에 점이 있죠. Chinese etymology에서 보면 지금 금문에서는 가운데 점이 대부분 있어요. 그쵸? 예, 요거 같은 거는 안 보이는데 글자가 이제 달로 보이진 않고 그러네요, 저거는. 그리고 갑골문에서는 점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큰 구분이 없었다는 네이버 설명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완전히 반달이죠. 초승달이죠. 자, 이렇게 이쁘게 그린 것도 있고 이제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딱딱한 거북껍질에 그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그린 사람은 아주 진짜 달처럼 이쁘게 그렸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뭐 일반이라 하기보다도 그림솜씨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그리다가 이런 게 문자가 된 거죠.
석과 비슷하다는 야를 찾아봤습니다. 밤야. 밤, 석, 야도 이제 저녁 무렵, 석의 뜻이 있네요. 뜻을 나타내는 저녁 석과 음을 나타내는 역의 생략형이다. 합하여 이루어짐. 이게 겨드랑이 액이라는 뜻이 있네요. 그래서 겨드랑 사람 몸이 양 겨드랑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 옆구리에 달을 그린 모양. 새벽녘을 이름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예, 밤은 곁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겨드랑이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됐다고 해요. 설문해자 설명을 보면 뭐 천하가 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그 밤에는 다 쉬잖아요. 그랬고 그 그림을 보면 큰 데가 있죠. 사람이 양팔 벌려 있는 모양의 그 옆에 다리 걸려 있어요. 그래서 겨드랑이하고 이제 연관 짓게 된것 같습니다. Chinese etymology에 봐도 뭐 별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사람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달이 있다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근문에 봐도 뭐 지금과 큰 차이는 없 아니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이 있고 그 옆에 달이 있고 옛 글자를 보면 요 위에 있는 거는 원래 없었던 걸알수 있죠. 그리고 사람이 있고 옆에 있고 요것만 이제 있었던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달이 변화돼서 여기까지 쭉 길어진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옆구리다 겨드랑이다 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인 것 같아요. 또역 겨드랑이 액이라고 했는데 팔은 양 겨드랑이 밑을 나타냄. 설문해자를 보니까 옛 글자는 큰 데가 있고 그 양쪽에 선을 그어서 옆구리에 선을 그어서 겨드랑이를 나타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밤야에 보면 옆에 겨드랑이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있는 설명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겨드랑이에 이제 달이 있는 거죠. Chinese etymology에 봐도 뭐큰 설명은 없고요. 근문하고 갓골문에 전부 다 이제 옆에 이렇게 해서 옆구리를 이제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밤야가 이 달이 옆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밤이 되면 이 부인을 이제 옆구리에 끼고 잔다는 의미로서 그렇게 옆에다 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름명을 알아봤습니다. 밤이 되면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입으로 자기 이름을 말해서 이게 이름이 됐다고 했죠. 뭐 그렇게 풀이하니까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위에 거는 저녁석인데 이거는 달 모양이었죠. 초승달 모양이 변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요거는 달. 두 개가 비슷했는데 점을 찍고 안 찍고의 차이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점 찍은 거는 달이 됐고 이거는 그 저녁이라는 뜻이 됐죠. 그 저녁과 비슷한 그 밤야가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 옆구리에 달을 그림으로써 이 밤이 됐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큰 사람이 양팔 벌리고 있는 모양이었죠. 그리고 이건 옆구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점을 찍은 거예요. 그것이 이런 식으로 간략화가 된 겁니다. 한쪽만 그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네이버 설명은 뭐 밤이 되면 밤이 이제 옆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밤이 되면 이제 남녀가 이제 같이 자잖아요.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를 옆에 끼고 자기 때문에 밤에 이제 그렇게 자고 하니까 옆에 옆구리하고 연관을 지은 것 같습니다. 옆구리일 때는 겨드랑이 액이고 또 뜻일 땐또 역이 되죠. 발음이 두 개로 나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한자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